과거의 지리산은 전쟁과 벌목, 밀렵 등에 의해서 많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. 50년 전에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서 현재는 자연 생태계가 상당히 복원되고 국민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. 향후의 50년은 저희 지리산을 더욱 건강한 생명의 산으로 보존하고 국민들에게도 더 많은 생태 복지 혜택이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. 국립공원을 보존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.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잘 보존했을 때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국립공원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현재 반달가슴곰은 45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. 멸종되지 않을 가장 안정적인 개체수는 50마리인데요. 이제 5마리를 보충하거나 또는 금년에 새끼곰이 발생한다면 50마리를 달성하기 때문에 곰 복원 사업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